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수사 결과인지 사건 초기 브리핑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럴 거면 수사 결과 발표는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숨겨야 할 게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자는 테러 하루 전에 추적을 피하려 유심칩을 제거했다. 또한 이 테러범이 언론 매체의 독자 의견 게시판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들에선 일부 공개한 변명문에 나온 문장과 비슷한 문장도 보입니다. 수사 결과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니 은폐, 축소 수사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면 재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의 망언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도 괴담뿐인 인재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지난해 7월에는 신도시 마음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나왔다는 여성 비하 망언과 함께 지난 11월에는 60년대생 이상 꿀벌러들은 청년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다는 등의 노인 비하, 세대 비하 망언까지 다수의 혐오 발언들을 적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해당 망언을 적은 날이 채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혐오, 세대 혐오, 여성 혐오, 갈라치기 가치관이 며칠 새 변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상수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둔하니 정말로 아연질색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신 막말해줄 망언 아바타를 찾은 게 아니라면 인재영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혐오 발언자에 대한 옹호와 침묵은 오히려 우리 정치와 언론에 대한 낭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그제 통계청에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연간 고용률 통계를 작성한 1963년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고라는 고용 잔치에 공감할 국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게다가 지난해 만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9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9만 8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률 역시 전 연령층 중 청년층만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나빠지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 예산을 전폭 삭감했던 정부와 여당은 한심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